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야, 보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빨리 와! 빨리 와! 여기란 말이지. 저 녀석들이야, 저 녀석들! 야, 우리 영역에서 놀고 있어, 감히? 어, 뭐야, 깜짝아, 이씨! 이 녀석들. 뭐니? 어제 끝났잖아, 니들이, 어제! 이 골목이 우리 거라고! 니들이 우리 애들 괴롭혔냐? 넌 뭐야, 이 기저귀 바스야! 냄새나 저리 가! 우리 구역에! 못생겨가지고. 역시 이 하루 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구나. 하루 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지. 맞아, 넌 뭐야 입장이야. 그쪽 짱이 누구냐? 형 더 도와줘. 날 찾았나? 하루 네가 짱이야? 그래, 내가 짱이다.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녀석. 좋았어, 더 이상 뭐야 다른 말은 필요 없겠지. 우린 팽이로 승부하니까, 맞지? 그래, 어디 한번 놀아주도록 하지. 신명나게 말이야. 거참, 죽기 좋은 날씨군. 그래, 죽여주마. 그렇다면 나도 나와라, 현무팽이! 저기야, 저 팽이 우리가 닭살이 난다고. 걱정마, 걱정마, 내가 해결해 주마. 끝장 내버려 형. 봉지야. 가라강 태풍 자 사이클론. 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아무렇지 않잖아.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잡아. 뜨 강 태풍 뜨 토네이도. 만화 영화 몇 시야 하더라.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뜨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형 이제 한 방에 끝내버려 형. 아이 지루해 지루해. 빨리 끝내버려. 아우 현모 현모. 우와 따 짜 짜 아 아 짜 아 쫙 빡 빡 내 깡대뽕이! 얘들아 내 깡대뽕이 사라졌어! 우리가 내가 주다니 믿을 수 없어! 아이 조물에게들 다시 이 구역에 출입하지마! 죽어보자! 죽어보자! 별것도 아닌 게 맞아 형! 안 돼! 봄수야, 이대로 우리가 질 수는 없어. 우리 이겨초의 명예가 있잖아. 최강초 버러지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야. 맞아, 봄수야. 그치?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대로 있을 순 없지? 그래. 뛰어내리면 좀 편해지겠지? 아니야 아니야 안 먹어. 그만 너 어차피 1층이야. 죽을 거면 옥상 가야 돼. 옥상 갈래? 여기 1층이야. 옥상, 옥상까지 가야 되나? 어차피 그 팽이는 너무 강해서 나의 강태풍으로 흠집도 낼 수 없었다고.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에이, 절대 그러면 안 돼 봉수야. 우리 학교 일장이 돼서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맞아, 너 일장이잖아. 일장? 뭐 그럼 뭐야, 어차피 그 흠집도 못했는데 그 팽이 안돼. 우린 안될거야 우린 안될거야 우린 아마 안될거야. 어떡하지 됐다까. 이 방법까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애들아 내 말에 잘 들어. 이게 유일한 기회일거야. 봉수야. 유일한 기회? 그래. 자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산 뒤쪽에 팽이로 10년 동안 단련한 팽이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블레이더 아주 도사님이 계신다고. 도사님? 도사님? 그래,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랑 친해가지고 우리가 잘만 구슬리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배울 수도 있어, 탑블레이드. 진짜 그럼 우리가 배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현모를? 그럼
그 할아버지는 최강이라고. 우리도 그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최강이 될 수 있어. 최강 저 따위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고. 아,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 배워서 최강 그 녀석들을 혼내주자. 그래 그래. 네. 좋아 좋아. 자 출발. 가자. 나 여기로 가자. 나도 여길로. 여기인가? 얘들 그 대태가 여기가 그 뭐지 그 팽이 잘 들린 도사님인가? 그분 있는 곳 맞아? 그래 우리 할머니가 저 가옥에 그 전설의 블레이드 탑블레이더의 신 할아버지가 산다고 했어. 아 근데 너무 여기 너무 막 외딴 그런 산 아니야? 여기 너무 좀 무서운데. 나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저기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사는지 아니면 무서운 살인마가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여보세요. 그러면 대태가 좋은 방법이 있어. 어때? 얘 먼저 보내자. 빨리 가. 신아 신아 신아. 원래 이런 건 깍두기가 가는 거야. 이 깍두기 같은 생긴 빨리 녀석아. 빨리 가. 아야야야 얘들아 쫄지마 쫄지마. 우리는 인형초등학교 일장들이라고. 쫄지마 쫄지마. 아 모르겠으니까 너나 가 빨리. 다 빨리 가. 맞았죠. 조금 뒤에서 가서 뒤에서. 그래.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너무 으스스한 거 아니냐 여기? 그러게 좀 무섭다. 여기 밭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사는가 본데. 맞다,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저기요. 빨리 가 빨리. 아무도 없습니까? 저기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디서? 뭐야? 누구세요? 누구야? 맞아. 저 할아버지야. 저 할아버지가 전설의 블레이드 탑블레이드의 신 이수 혼이야. 도사님! 뭐해? 도사님! 도사님! 팽이 잘 돌리시는 도사님 맞죠? 그런 사람 없네. 우리 인천이잖아. 뭐야 아닌가?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다니까 맞아. 할아버지 맞죠? 도사님 맞잖아요. 아닐세 그런 사람 없네. 아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아이 안 되겠다 이거. 빌자. 팽이 알려주세요. 팽이 알려주세요. 도사님 팽이 알려주세요. 안돼. 난 더 이상 그렇게 위험하고 딥다크한 그런 무시무시한 팽이 세계에 빠질 수 없어. 더 이상 가르쳐줄 수 없네. 빨리 그래. 아니 그 저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 최강촌 녀석도 빨리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안돼. 그럼 일어나자. 그래. 그럼 가자. 그래. 이 할아버지는 잘난 짓을 다 해가지고 그냥. 아이 진짜 못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제 거짓말 심어가지고.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뭐야 내 팽이 떨어뜨렸어. 뭐야 내 팽이 왜 떨어뜨렸어? 에이씨. 잠시만. 아니 이것은. 전 세계 팽이들 중 유일하게 사신수가 들어있는 4대 최강 팽이 중 하나인 정룡 팽이! 그렇다. 이 팽이 세계에서는 사신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중 딱 4개의 팽이만이 각자 청룡, 주장, 백호, 현무의 신수를 지니고 있고 그 신수를 지닌 팽이는 초월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청룡 팽이는 바로 봉수의 팽이였던 것인데 아이 진짜 팽이 떨어뜨렸네. 뭐야? 아저씨 뭐 봐요? 팽이도 안 돌린다면서. 헹? 가야지. 가자. 야 잠깐만 얘들아. 왜 여기, 그래? 여기까지 와서 최강초 녀석들한테 또 가봤자 어차피 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저 아저씨를 한번 회유해보도록 하지. 아 진짜 절대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필살기가 있어. 이거 하나면 어떤 누구라도 다 넘어오게 돼 있다고. 기다려봐. 아 진짜? 그래 기다려봐. 저희 뭐지? 탑블레이더의 신 이수곤님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일로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방법이지? 아씨 솔직히 이게 프로답게 합시다. 이게 갖고 싶었던 거지? 난 그런 분도는 받지 않는다네. 아저씨 이 100으로 안 돼?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줘? 나 부자야.
더 잘하면 더 줄 수 있어. 이 자식은 말이 좀 통하는 친구구만. 그래, 여기. 내가 주마다 보너스 줄게. 고만 나가. 바로 하자, 그럼 바로 하자. 내가 말로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팽이의 세계란 것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란다. 게다가 내가 알려주는 기술들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어둠의 기술들이라서 너희들이 학교에서 막 이런 기술 막 함부로 쓰다가는 팽이의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너희 몸이 지배당해서 평생 암흑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란다. 무슨 팽이가 그렇게 무서워? 맞아,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었어? 맞아, 그냥 돌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기술을 알려주는 대신에 함부로 남용을 해서 안 된단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사부님. 당연하죠. 반드시 꼭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너희들의 뜻을 봐서 그럼 이제 바로 역한의 팽이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